최근 스타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마라톤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이 건강에도 좋고 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요. 출발선에 섰을 때와는 달리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마라톤의 매력에 흠뻑 빠진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추어 복싱 대회 챔피언에 빛나는 이시영. 너무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다는 JYJ의 김준수. 네, 우선 어떻게 또 도움을 잘 받아서 한 골을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야구를 좋아하는 꽃미남 스타들. 거짓말이 아니라 다들 잘하세요. 그냥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끝까지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모임 가질 거니까요. 오셔서 인터뷰 꼭 해요. 스타들은 각기 다른 매력만큼이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최근 스타들의 운동으로 마라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한 마라톤 대회 역시 많은 스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녹색 티셔츠를 차려입고 마라톤을 준비하는 장혁의 모습도 보이고요. 선글라스를 멋지게 낀 박상철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마라톤 대회에 앞서 당부의 한마디를 잊지 않은 스타들.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사실 처음 스타트라인에 섰을 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골라인에 들어설 때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서지만 가다 보면은 완주를 했다라는 어떤 그 그렇죠. 역경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완주한다는 너무 빨리 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좋은 취지의 마라톤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날씨도 또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무사히 돌아가셨습니다. 화이팅! 임수양과 백진이는 물론 장혁도 가볍게 걸으며 마라톤을 즐겼는데요.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한 김유미 또한 마라톤 참여가 즐거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에는 제9회 전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입대를 해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스타 군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연 눈에 띈 스타는 축하 무대를 위해 마라톤 대회 현장을 찾은 월드스타 B였는데요. 네, 여러분. 김재욱, 임주환, 이준혁은 마라톤을 완주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군인 스타일 마라톤 하면 현빈을 빼놓을 수 없죠. 해병대 복무 중인 현빈은 지난해 제3회 서울 수복 기념 해병대 마라톤 대회 6.25km 코스에 참가했는데요. 당시 수많은 언론 매체들의 열띤 취재 경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빈은 해병대의 상징 붉은색 티셔츠와 역시나 붉은색의 띠를 머리에 두른 채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1137번을 단 채 마라톤을 시작한 현빈. 그는 자랑스러운 해병의 이름으로 6.25km 거리를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는데요. 런닝맨에 출연 중인 하하는 물론이고요. 제가 그 2년간 쉴 동안 저는 남산을 굉장히 많이 뛰었었고요. 예, 개인적으로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러닝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기봉이를 통해 마라톤을 선보인 신현준 또한 영화의 실제 주인공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네, 저 출연했던 실제 그 기봉이 아저씨랑 같이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를 둔 스타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가수 션이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했고요. 일단 저도 완주했고요.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기록은 53분 30초. 와, 50분 뛰어났습니다. 이판희 역시 아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마라톤 형님이랑 같이 뛰려고요. 네. 원래 저번에도 와서 5km 완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뛰어가지고 완주하려고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임은 물론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스타들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는데요. 마라톤을 통해 포기를 모르는 열정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똑똑한 스타들이 되길 바랍니다.